그게 무슨 말이야? 서연아는 갑자기 왜? 서연아가 자꾸 신경을 건드려서 말이야. 나 볼일 끝나고 강영사님 사고관할소가 근처라서 들렀다가 올라가는 길이에요. 별거 없죠. 네, 내일 봬요. 번호만 정해 주세요. 서연아가 날 파는 모양이야. 우리 회사 자금 라인 쪽을 추적 중인 것 같아. 근데 뭐 신경 쓸 만한 게 있어? 기업이라는 게 작정하고 파기 시작하면 전부 걸리는 거 투성이니까. 예전 일도 있고 좀 찜찜해서. 별일 없을 거야. 특별한 거 없잖아. 가만두니까 자꾸 싸움을 걸어오는데. 서연아, 어떻게 하면 좋을까, 태경아?